사장님 주문 좀 할게요. 그 캐치패드 오므라이스 하나랑 그리고 고기만두 하나, 김치만두 하나, 그리고 비빔만두 하나, 그리고 칠면조 하나, 그리고 얼큰 칼국수 하나 주세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공급자들이야 이 언니들. 선생님께서 어떻게 다 먹냐고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학창시절 때 많이 찾았던 분식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만두가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메뉴도 완전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하루만두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제가 학창시절 때 자주 방문하던 분식집인데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오늘 한번 또 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먹지? 일단 고기만두 하나, 김치만두 하나, 비빔만두 하나, 그리고 치즈돈가스 하나. 학창시절 때 여기 와서 김치 치즈 오므라이스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1인분씩만 먹고 갔는데 여기 김치 치즈 오므라이스를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은 엄청 크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 일단 10년도 넘었고 엄청 오래돼가지고. 사장님 주문 좀 할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를 되게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김치 치즈 오므라이스 혹시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은 크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원래가 커요. 제가 양이 많아. 아 제가 뭐지? 원래 여기 왔었는데 더 크게 해드릴까? 아 네네. 그 김치 치즈 오므라이스 하나랑 그리고 고기만두 하나, 김치만두 하나, 그리고 비빔만두 하나, 그리고 치즈돈가스 하나, 그리고 얼큰 칼국수 하나 주세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공급자들이야 이 언니들. 선생님께서 어떻게 다 먹냐고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기 왔었대요? 자주 왔어요. 저희 운동 공부 같아. 그죠? 사장님께서 저 본 것 같대요, 손님이랑. 우리 여기 드라마 촬영하자고 해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TV 막 방송 같은 거 많이 거절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맛있겠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두가 나왔거든요. 만두는 1인분에 4,000원씩이고요. 그리고 고기만두, 김치만두 1인분, 1인분 주문을 했어요. 피가 되게 얇고 속이 꽉 찬 만두예요. 여기 만두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비빔만두예요. 비빔만두. 만두랑 쫄면이 이렇게 같이 나와요. 비빔만두. 아,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김치만두 먼저. 김치만두를 갈라볼게요. 갈으면은 속이 엄청 꽉 차있죠? 되게 얇은 피 만두예요. 피가 엄청 얇아요. 완전 맛있다. 아, 만두 진짜 맛있어. 김치치즈 양 많이 해주지? 많이 했어요. 만두 진짜 피가 굉장히 얇고 속이 엄청 꽉 차있거든요? 만두를 이렇게 갈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먹던 김치 치즈 오므라이스. 크게 해달라고 하면 크게 해주시거든요. 그냥 칼국수가 뿌르니까 칼국수 먼저 먹을게요. 얼큰 칼국수예요. 얼큰 칼국수.
감사합니다. 일단 음식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치즈 돈가스도 나왔습니다. 아 만두 진짜 맛있다. 얼큰 칼국수는 안에 김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김치랑 여러 가지 야채랑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비빔만두 가운데 야채가 있거든요. 야채 짠 짠. 튀김만두랑 같이 어 맛있다. 야채랑 아 튀김만두 진짜 맛있네. 저는 피가 얇은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만두는 피가 굉장히 얇아요. 맛있다.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도 안에 치즈. 짠. 치즈. 반찬으로 콩나물 무침도 있어요. 아 맛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장만두 간장 찍어서. 맛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예전에 먹었던 안에 밥 꽉꽉 넣어주신 거 보이세요 여러분? 거기서 하면은 방석이 와이프가 치즈까지 해서. 아 무거워. 아 무거워.
걱정보다 아빠님 갖고 계산대 궁금해. 뭐가 될까? 아빠는 속상해서 그만해. 나는 없어서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와, 김치치즈 오므라이스 맛있다. 오므라이스도 굉장히 맛있는데 이 겉에 돈가스 소스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소스가 맛있어요. 고기랑 김치랑 쓱 까먹기. 칼국수는 김치가 잘게 썰린 김치 칼국수예요. 김치가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합니다. 아, 오므라이스 굉장히 맛있는 게 김치볶음밥이 김치가 약간 짭조름 하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치즈랑 섞여가지고 고소한 계란에다가 아 그냥 너무 맛있어요. 달달한 돈가스 소스까지. 근데 양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용돈 받고 다니니까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막 분식집 오면은 막 1인분밖에 못 사 먹었는데 진짜 이거 양 많아가지고 맨날 이거 사 먹고 그랬어요. 여기는 양이 정말 푸짐해요. 근데 야채도 푸짐해요. 콩나물 무침도 올려서 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 흘렸어. 이거 넣지 마. 지금 약간 콜라 금단 현상 오고 있어. 콜라 금단 현상. 한번 여쭤봐야죠. 사장님, 혹시 음료수는 안 파시죠? 음료수. 부산집이라는 게. 네. 이렇게 다 먹는지 몰랐어. 아, 다들 막 그 거짓말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 네. 그래도 편집하는 줄 알았더니. 사장님, 그 콩국수 하나만 더 주세요. 콩국수? 네. 진짜 다 먹는 줄 알았어. 근데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아저씨는 이런 걸 처음 접하니까 얼굴도 이쁘게 생겨서 어떻게 다 먹으려고. 감사합니다. 얼굴도 이쁘게 생겨서 왜 이렇게 흔들리려고. 왜? 너무 맛있게 먹는데. 처음부터 지나가던 학생들이 나가. 아, 진짜요? 지나가면서 내가 요새는 뭐 어쩔 수 없나 하더라.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아는 사람 보실 때마다 신기해요. 근데 젊은 애들이 알아보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자, 여러분, 콩국수. 콩국수도 나왔어요. 콩국수는 설탕이랑 소금 둘 다 넣어야 맛있어요. 콩국수는 못 참죠. 잘 먹겠습니다. 와, 콩국수 양 진짜 많아요. 대체적으로 양들이 다 푸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약간 소름 돋는 사실이 뭐냐면 이제 알았는데 분식집인데 김밥이 없어요. 김밥이 없어. 나만 소름 돋아? 이거 오이는 데코레이션이라서 만두나만 더 먹을까? 사장님 고기 만두 하나만 드세요. 고기 만두 딱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기 만두 추가했어요. 다이가 맛있었어요. 바쁘고. 와, 뜨거워. 뜨거운데 맛있어. 만두 포장해서 할머니 가져다 줄까? 할머니 만두 포장해드려야겠다. 고기 만두 하나. 저는 김치 만두 안 좋아하셔.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하루만두, 제 학창시절 단골 분식집에서 맛있는 만두 그리고 여러가지 분식 메뉴들 먹어보았는데요. 진짜 만두가 피도 엄청 얇고 속도 꽉 차있고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오랜만에 김치치즈 오므라이스도 먹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났어? 아 네네네.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알던데? 아 정말요? 유명한 거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선생님 저 만두 고기 만두 하나만 포장 좀 해주세요. 고기만 하나는 아저씨가 줄게. 아니 아니에요. 아저씨가 줄게. 이거 아닌가. 방송해줘서 사주는 게 아니고 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만두 하나 주는 거.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만두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손절 때 손절 좀 가져와.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